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와, 이거 진짜 잘 부른다. 너, 누가 부르지?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,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. 아,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네요. 오늘의 표현은요, 캐롤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드네 입니다. 자,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지 보러 가실게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캐롤을 聞くと 크리스마스 때 감지가 するね. 네, 자,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. 캐롤은 외래어잖아요. 그래서 일본어로 쓸 때는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하시고 캐롤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. 기에다가 작은 야가 붙어 있는데요. 원래는 기야이지만 야가 작으니까 그거를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야가 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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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가 된 거예요. 캐롤을고요. 기쿠도, 기쿠는 듣다죠. 거기에다가 도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기쿠도 들으면 크리스마스. 네, 이것도 역시 외래어니까 가타카나로 표기하시고 크리스마스. 네,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거기에다가 때가 붙어 있어요. 이 때가 뭐지? 때는요,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. 원래는 또 이유 뭐뭐라고 하는 또는 뭐뭐라는 이라는 표현이 회화에서는 이렇게 짧게 때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또 이유 크리스마스라는 이라는 표현이죠. 간지가 스르네. 간지는 느낌이라는 뜻이죠. 네, 그런 느낌이 들다 라고 할 때는 간지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?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스르를 붙이시면 돼요. 어떤 감각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들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스르를 붙이시면 돼요. 간지가 스르. 네, 자, 오늘은 표현 캐롤 들으니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네. 네, 자, 일본어 문장 잘 들으시고 따라서 연습해 주세요. キャロル聞くとクリスマスって感じがするね。キャロル聞くとクリスマスって感じがするね。真っ赤なお花のトナカイさんは、あ、ちょっと待ってよ。真っ赤なお花のトナカイさんは、あ、あにんで。真っ赤なお花のトナカイさんは。いつもに이거 좀 이따가 해도 될까요?